카트라이드 하면서 상대방 차랑 막 경주하면서 앞에 장애물 있으면 피하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뒤에 무조건 경찰차이죠? 뭐지? 경찰차가 있어요? 아, 저거 그거잖아. 저거 고스터로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 시키는 대로 경찰차가 왜 따라. 아, 저거는 이제 가스 있죠, 가스. 이게 도시 가스 있죠? 그 점검하는 차량이. 모의고사를 한번 해볼게요. 티코스 아까 해봤으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한대로 길만 알려줄게. 제가 길만 오케이? 2차로 가세요 뭐 3차로 가세요 길만 알려주고 우리 법을 지키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꾸 해봐야 돼. 그래 스스로 자꾸 하다 보면 시험은 쉬워지니까. 자,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는 거 아시죠?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2차로 쭉 가서 저 앞에서 좌회전 2에서 2, 그 다음에 우회전, 뭐 신호등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우회전,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지나면 3차로, 그죠? 쭉 가서 고가 밑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4차로로 바로 한 발에 들어가는 거. 핸들은 90도만. 그리고 바로 오일뱅크 지나서 우회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합류구간 우회전, 그 다음에 버스 정장 차 시험 끝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카페 키세요. 지금 약간 거리 차이가 좀 나네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2차로 좌회전입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이? 뭐야? 자, 뭘 잘못했죠, 지금? 방지턱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봤어요. 그리고 차로도 변경도 안 했죠. 이러면 네. 실격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게요. 우회전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 천천히 하라 그랬죠. 네, 속도부터 줄이고. 천천히. 그러니까 가려고만 생각,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가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네. 예, 시험 볼 때. 멈추는 게 중요하고, 속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네. 오로지 달리려고만 한단 말이야. 예. 우회전? 제가 속도 줄여야지. 오른쪽 끝으로 차로 변경해야지.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달리기만 한단 말이야, 초보분들이.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침착하세요. 여러분, 실격 처리된 거예요. 현장 네. 사고 위험 실격. 네. 이래 실수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달릴 때는 이렇게 뻥뻥 뚫렸을 때 있죠? 이럴 때만 달리는 거야. 우회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죠. 아까 좌회전은 잘했어요. 그죠? 근데 우회전에서는 갈판, 내가 시범까지 보여줬잖아. 네. 그죠? 똑같이 하면 되잖아. 똑같이 하는 생각. 자, GS 칼텍스 지나서 3차로로 변경해보세요.
미리 속도를 뒤에서부터 줄이고 천천히 들어오시면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를 세게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뒤에 놓고 당기면 되겠죠? 브레이크만 떼면 되죠?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차도 우측 맞아요. 옆길입니다. 다 켰어요. 멘트가 좀 늦게 나오네. 지금 GPS가 연결이 안 되는지. 보시면 위에 천천히 보이죠? 네. 보세요. 이거잖아. 왜 이렇게 달려? 자, 돌면서 몇 차로? 4차로. 4차로. 네. 오른쪽 끝으로. 4분이. 그리고 이제 우회전 두 번 남았어요. 그죠? 요거 하고 나면. 그리고 길이 어렵지 않잖아. 대충 기억하잖아. 요런 것만 기억하면 돼. 자, 보세요. 저 저건데 차 이리 들어가죠. 이런 게 실격이라고, 이거. 멈춰야지, 그죠? 앞차간다고 따라가면 안 돼, 절대.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요. 그 실격 빼고는 잘해주고 있어요. 쉽게 안 당할 거 아니야,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저기 이따 한번 더 가볼 수 있어요? 아니, 못 가요, 이제. 아, 어떡해요. 영상으로 보면. 아니, 뭐, 우회전 천천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무지 천천히 하면 돼. 내가 그랬잖아. 자신 없으면 속도를 줄여라. 네. 그리고 우회전은 무지가 오른쪽 끝차로 붙는 거예요. 4차로 어딘지 잘 보시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죠. 잘했어요. 내가 10원까지 보여줬는데. 그지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 그럴 생각 없고. 10원까지 잘할 거예요. 이제 우회전이에요.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아, 이거 참 멘트가 안 나오지.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제 나와. GPS 끊는 거. 그렇지. 이렇게 더 줄이면 되는 거야. 자신 없어.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열로 쭉 들어가야지, 열로 쭉. 네. 그래, 반대 좌측값 밝히고 이제.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여기 불법 주정차 있으면, 네. 그냥 바로 왼쪽 차 안으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는 거야. 뭐든지 운전이라는 거는. 내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는 거고.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꺾을 때는 항상 왼쪽을 보고 꺾는 거, 그죠? 그 원칙대로 하면 돼. 카트라이드 하면서 상대방 차랑 막 경주하면서 앞에 장애물 있으면 피하고 그러잖아. 네. 똑같은 거야. 뒤에 뭐죠? 경찰차 아니죠? 뭐지? 경찰차가 있어요? 아니, 그 뒤에. 아, 저거 그거잖아. 저거 고속도로.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요. 아까 실격된 것 때문에. 아, 실격됐다고 경찰차가 왜 따라. 아, 저거는 이제
가스 있죠, 가스. 이 도시 가스 있죠? 네. 그 점검하는 차량이에요. 아까 우회전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줄이면 되는 거야.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방금 깜빡이 키느라고 왼쪽이 쏠렸어요, 그죠? 네. 깜빡이 키느라 핸들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아... 그런 거 조심하세요. 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깜빡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차부터 똑바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키세요. 어차피 30m 후방이니까 29m에서 만 키면 돼. 그러면 뭐 감점 안 떨어지니까 막 깜빡이 멘트 들린다고 급하게 키느라 핸들이 막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꺾을 때 오른쪽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돼.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옆으로 직진 가는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잠깐 보는 거야. 잠깐 보고 앞에 보면 되는 거야. 들어올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왼쪽에 나오겠지. 뭐. 그런 것만 실수 안 하면 돼. 자, 이때 한번 딱 보고. 그렇죠. 앞에 보고 이제. 보행대로? 네, 저 앞에 쓰면 돼.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 지나가셨어요. 그렇지. 저쪽 안 봐요? 봐야지. 앞에 봐봐. 가면 돼요. 빨리 보고 안 오면 바로 가는 거예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무리 할게요. 가스 공사하는 거죠? 그죠? 안 나와. 그죠? 마무리 하세요. 뭐 해야 되죠?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 어디 봐야 되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지. 알겠죠? 이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너 붙지 말고 나가야 되니까 마무리. 너 붙지 말고 마무리하세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거시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시동 거시고. 그러니까 실격 빼고는 합격이라고. 자, 이번에 A 코스 한 번 더 모의고사. 아, 나 A 코스. 길만 안내줄게. 배운대로 하시면 돼요. 자, 배운 대로 차분히 한번 해봐요, 이번에는.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대고, 밟으면서 N 넣고, 깜빡이 키면서 있는데, 안 가는데 가도 될까요? 아, 나한테 묻지 마. 시험이잖아. 맞아요. 빨간불에서 갈까? 출발하십시오. 네, 출발할게요. 아이고, 뭔 소리지? 아, 가도 돼. 이게 트렁크야, 물건. 아까 보니 한번 덜컹 했잖아. 그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보니 이게 시험이 아니고 진짜 시험이라 생각해보자고. 제한속도 아니, 이제 시험이 아니고 구간입니다. 실제 운전한다 생각해보자고. 차가 없으면 가는 거잖아, 그죠? 계속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회전 아니고 직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빠질 거예요. 우측 방향입니다. 잘 봤어요. 우측 방향입니다. 방향제도 꺼야죠, 그죠? 아,
보이는 점수가 지나가고 이제 진입도니까 진입률도 그렇지. 거울 보면 보여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잘했어요. 아쉬운 거는 깜빡이 아까 안 끈 거, 그죠? 네. 그리고 자칫할 만하면 미중립으로 감점 먹을 뻔했어요. 아... 딱 10초 안 넘었어. 운 좋게. 아... 그러니까 차 오면 어떻게 하라? 중립 나라. 감점은 안 먹었어요. 네. 딱 10초였어. 11초 감점 떨어지거든. 아... 그러니까 아슬아슬 했던 거지. 다행히도 차가 많이 왔으면 감점 떨어졌겠죠. 미중립으로. 그죠? 아... 이해되셨죠? 네. 주님 눈은 깜빡하지 마시고. 자, 차로 변경 없어요. 계속 3차로 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신호 미중지 하나만 감점 7점이고, 아직 93점, 7점이 합격이니까.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좌측 깜빡이도 너무 잘 켰고, 안 올 때 탁 엑셀 밟아서 너무 잘 들어갔어요. 부드럽게. 너무 최고. 네, GS 아니지, 우리는. A 코스잖아. 그건 D 코스고. 아, 반대로. A 코스는 차로 변경 5번 있다 그랬죠? 그거 알려줄게요. 편하게 가세요. 길은 다 안내줄 테니까 배운 대로 차분하게만 하세요. 길 모른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A 코스도. 신호 잘 보고. 지금, 내비 채점기에서 아무 말이 없죠? 네. 계속 직진하면 돼. A 코스는 3차로니까. 3차로, 그죠? 1, 2, 3. C만 2차로로 옮겨준다 그랬죠, 멘트 없이. 네. 여기서 멈춰야 되고. 브레이크 조금만 부드럽게 쓰시고,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너무 이렇게 팍 눌러서 그래요. 어차피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살짝만 눌러주면 돼.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브레이크 그렇게 눌러버리면 차 회전해버려요. 빠른 속도로 뭐 이렇게 100km 이상 달릴 때 브레이크 그렇게 눌러버리면 차가 그냥 쫙 미끄러지니까 그렇게 누르면 안 돼요. 항상 가볍게 부드럽게 써야 됩니다. 직진 3차로. 강철차. 지연제 있어 왜 이래. 끼어들기 잘 못하시네 이분. 쳐보신가 보다. 끼어줄걸. 아니야, 괜찮아. 원래 직진이 우선이. 뒤에도 차가 따라오니까.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막힐 때는 끼어주는데 따라가지 말고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옮기지 말고. 옮기는 거 없어요. 에코스 아직. 그렇지. 근데 에코스는 앞차하고 안전거리 더 띄우세요. A코스는 우회전할 때까지 차로 변경 없다라는 거 계속 고가 밑으로 가시면 돼요. 직진 계속. C코스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A코스는 밑으로 이제 쭉 가시고. 그렇지. 앞차를 보더라도 본인 쏠링이 느껴질 거예요. 직진 우리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저쪽에서 가는 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 차. 요거 말고요. 그 뒤에 저 멀리 있는 빨간 불 저 보이죠? 흰차. 그쪽으로 우회전 할 거예요. 우회전 하자마자 우회전한 거 3차로 해요. 좌측 깜빡이 켜고 2차로 변경해 보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3차로 직진이 안 돼. 우리 계속 직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차로로 변경해야 됩니다. 차로 변경 한 번 하는 거예요. 총 5번 중에 한 번입니다.
까먹지 말고. 계속 따라가시면 돼. 저희들 왜 이렇게 빨리 우회전을 하죠? 아, 자, 본인 천천히 해도 돼. 편하게 해.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앞차도 따라가지 마시고. 열쪽 한번 보고 항상 항상 봐줘야 돼요. 이제 차로 변경해보세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잘했어요. 항상 이렇게 돌 때 저쪽에서 오는 거 다시 보셔야 돼. 그 자꾸 안 보려고 그러는데. 거울로 봐요? 아니면? 아니, 저쪽에 고개 돌려서. 숄더 체크. 아셨죠? 숄더 체크 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들이 신호 위반하고 온단 말이야. 이런 오토바이들 있죠? 신호 위반하고 온단 말이야. 자, 오른쪽에 건물 뭐 보여요? 삼천리 자전거 다이소? 네, 다이소 보이죠? 네. 저기 지나면 또 3차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 여기에요. 어린이보호 몇 킬로? 30킬로 미만. 응. 아셨죠? 응. 요 교차로 빨간 신호등 보이죠? 네. 그거 지나면서 우측 한 판에 키세요. 지나면서 키시고 불법 주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불법 주차가 서 있으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깜빡이 키는 차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불법 주차가 없으면 교차로지만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도로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가도 돼요.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예.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신호 잘 보고.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미리 키라 그랬죠? 자, 불법 주차 있죠? 네. 브레이크 사이즈, 브레이크 사이즈.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3차로 들어가라 했죠? 자, 실격 된 거 알아요? 왜요? 왜 실격 됐을까? 급정거. 아니? 그럼요? 여기 무슨 구역이에요? 실격입니다. 예. 시험을 속도가 봐봐. 중요합니다. 30 넘어 달리고 있죠? 네. 아... 브레이크 써! 내가 브레이크. 여기 아까 왔잖아, 비코스. 네. 자, 중립 넣으세요. 야, 그래서 출발 때 얘기했잖아. 네. 교차로 지나면 깜빡이 켜고 불법 주차 있는지 보면서 어린이 보호역이니까 30 넘으면 된다, 안 된다 해서 돈이 안 된다 했잖아. 네. 근데 옮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멀티 돼야 돼요. 네. 저기, 거기 카트라이더도 멀티 되잖아. 멀티가 안 돼. 아니, 드리프트 하면서 아이템 먹고 아이템 쓰고 다 하잖아. 손가락 움직여서. 맞죠? 네. 멀티 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실격 많이 떨어져요. 꼭 3차로로 가야 돼요? 2차로 왜? 가다 하면 차로 변경을 3번 해야 돼. 힘드니까 여기서 바꾸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2차로 가다가 저기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바꿔야 돼. 왜냐면 우리는 우회전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뭐 여기 계속 1차로 가면 우회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 못해요.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자, 이 순을 지나면 다시 또 3차로 옮겨야 됩니다. 네. 예,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로 변경 해보세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다이소 지나면 차로 변경 한번, 그죠? 네. 어린이 보호를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끝나면 또 차로 변경 한번.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우회전해야 되니까. 아니면 저기서 차로 변경 두 번을 하든가. 하기 싫으면. 여기서 두 칸 옮겨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3차로 안 타고, 1차로 타고 오다가 두 번을 바꾸셔도 돼. 그죠?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만약에 다이소에서 차로 변경을 안 했다. 네. 그러면은
1차로가 되거든 저절로. 네. 그럼 두 번을 옮겨야 됩니다.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까먹지 말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A 코스는 그 부분 저기 쉬는 시간에 계속 많이 보세요. 반복해서. 아, 네. 저 부분을 많이 반복해서 보시라고. 알겠죠? 약 걸릴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보고 공부해. 자, 우회전 하자마자 그 다음에 한 700m 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럼 차로 변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1차로로 변경해야 됩니다. 혼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꾸 혼자 해야 돼.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배운대로 하시면 돼. 지금 잘해주고 있어. 실격 두 번 빼고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화이팅! 저 쏠린다. 왼쪽 쏠린다. 아이고. 어, 저기 한쪽만 너무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없죠? 잘하고 있어요.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그렇지.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좌회전 위턴을 해야 되니까.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잘하고 있어 지금. 어,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실격 두 번 빼면 잘하고 있어요. 아, 자, 이 신호 말고 그 다음 신호 유턴 알죠? 여기서 유턴 아니에요. 유턴입니다. 유턴 그림 없어요.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유턴은 10km 이하로 하면 돼요.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네, 잘했어. 일로 가야지, 일로. 일로요? 네, 3차로 했잖아, 내가. 네. 왜 2차로 들어가? 아, 여기 차. 마무리 하세요. 여기서요? 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도 우측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죠.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거시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본인이 잘못한 건 분명히 내가 3차로 들어가라 했죠. 네. 그죠? 왜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네. 2차로 들어가면 못 들어와, 잘못하면. 네. 옆에 차와 버리면. 그죠? 근데 2차로 들어간 이유는 핸들 늦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3차로 정확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뭘 해야 돼요? 우측 깜빡이. 네, 마무리 할 거니까 우측 깜빡이 해야지. 근데 AB 코스 어린이 보고 여기 있죠? 네. 속도 위반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회전할 때 항상 우측 차로를 붙어야 됩니다. 우측 차로? 네, 왜냐면 여기서는 우회전 못 해요. 그죠? 네, 못 하니까 우측 차로 붙어야 돼요. 아까 속도 안 줄이니까 변경하는 것도 다 놓쳐버리잖아요. 네, 이런 거 실수 안 하면 오늘은 합격할 수 있어요. 네, 파이팅 하시고. 아니, 잘했어요. 잘했는데. 조금만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 네. 예, 못한 건 아니야. 잘했어요.